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은 느낌 있는 유아 과목 속의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느낌 있는 유아의 방지영입니다. 여러분, 왜 느낌 있는 유아일까요? 유아는 오일 페인팅으로 물감의 기본이 되는 알료에 기름을 섞어서 그리는 서양화의 한 종류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흐, 피카소, 르누아르 등 유명한 그들의 작품을 보면 아, 그들만의 독창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색,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감정, 우리 자신의 고유한 느낌이 잘 나타나는 그런 유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것이 느낌 있는 유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강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초급 강의에서는 크게 풍경, 정물, 인물, 동물화 등을 그리지요. 각 장르의 서양 미술사에 대해 주요 작품 위주로 살펴보아요. 이는 미술사를 공부할 때도, 그리고 작품을 감상할 때도, 그리고 자신만의 그림을 구축할 때도 도움이 되는 수업이지요. 그리고 사물을 그릴 때더 통찰력 있고 호소력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의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입체감의 원리를 잘 알려주는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그리는 밤노스 스타일의 풍경화, 고흐의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밀밭을 모사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유명인의 초상을 새와 꽃을 그려보는 수업을 할 것이고요. 중급에서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고 감동이 몰려오는 명화들을 모사할 건데요. 르누아르, 고갱, 렘브란트 등 그들의 작품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수업을 할 거예요. 고급에서는 창작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주제 설정과 자료 수집, 그리고 유화 기법의 방법의 선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므로 언제든지 막막하지 않게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유화는 배우고 싶은데 연필로 소묘 정도는 하실 수 있지만 기름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하신 분들, 전공을 하기 위해 실기 공부가 필요하신 분, 또는 마음의 안정을 원하셔서 그림을 그리시고 싶으신 분, 단지 좋은 그림을 그려서 집안을 장식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유화에 대해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느낌 있는 유화는 여러분들께 최적화된 강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바로 3단 분할 화면입니다. 전체 그림 화면과 줌 인, 줌 아웃의 이동 화면, 색을 다루는 화면을 통해서 직접 눈앞에서 강의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느낌 있는 유아 강의는 온라인 강의라고 혼자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수업 자체도 따뜻하고 다정한데요. 더욱이 여러분, 튜터링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의를 통해 그린 그림을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피드백할 거예요. 모두 튜터링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저와 함께 많은 것을 그리며 차근차근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기를 한 번에 잡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일상 속의 예술가가 됐을 거예요.